오늘의 토요 별식은 쑥개떡을 해먹으려고 합니다. 쑥을 깨끗이 씻어서 쌀을 불려서 방앗간에서 빻왔지요. 와, 쑥을 많이 넣었더니 쑥 색깔이 아주 진하네요. 네, 여기다 설탕 대신 저희는 스테비아를 넣습니다. 스테비아를 조금 넣고 이제 쑥개떡을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쑥개떡. 숙지는 대나무로 된 찜통 물을 올렸습니다. 찜통 2단 물을 올려서 이제 여기다 쪄보겠습니다. 만두 집에 가면 이렇게 만두를 이렇게 해주죠? 네, 이렇게 대나무 찜통 다찔 겁니다. 쑥떡을 뭉쳤습니다. 이제 얇게 펴서 쑥떡을 쪄보겠습니다. 쑥개떡. 이제 쑥개떡을 만들어서 솥에 올려봤습니다. 어떻게 색깔이 변하나 한번 기다려볼까요? 네, 쉽게 맛있게 쪄질 것 같습니다. 우와, 쑥 색깔로 변한 쑥개떡. 와,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와, 조금만 더 쪄주면 될것 같습니다. 또 2단으로 올리겠습니다. 1단이 어느 정도 쪄진 다음에 2단을 올립니다. 2단을 올렸습니다. 1단, 2단. 저기 떡이 쪄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불켭니다. 맛있게 쪄질 것 같아요. 또 만들어야죠. 찍으면서 만들면서 찍으면서 만들면서 혼자 바쁘네요. 맛있게 쪄져서 점심 먹을 거예요. 와, 2단도 와, 새파랗게 쑥개떡이 쪄지고 있네요. 김이 무럭무럭 나나? 와, 쑥개떡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다시 올렸습니다. 일단을 꺼내고 다시 올렸네요. 우와, 반짝반짝 빛나는 쑥개떡이 완성됐습니다. 우와, 일단에 벌써 개떡이 익었네요. 쑥개떡 영양 만점. 쑥개떡이 익어서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쑥개떡.